안녕하세요. 유튜버 소개하는 남자 유순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유튜버 방망래 할머니입니다. 국내 최고령 유튜버이자 SNS 스타로 활동 중이며 현재 다이아TV MCN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막내 할머니의 유쾌한 욕, 구사하고 정감가는 사투리, 거침없는 입담과 친근감 있는 매력으로 유튜브 시작과 동시에 화제가 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 급상승 영상 순위에도 자주 등장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은 특별합니다. 손녀인 김유라 씨가 할머니의 치매 예방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유라 씨는 치매를 걱정하던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와 호주 여행을 가기 위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낼 수가 없자 유라 씨는 미련 없이 회사를 퇴사해 할머니와 함께 호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호주 여행 영상을 첫 번째로 방망래 할머니의 유튜브 활동이 시작됩니다. 처음 화제가 된 영상은 치과 들렀다 시장 갈 때 메이크업으로 조회수가 무려 24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이틀 만에 구독자 수가 1800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메이크업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가장 흔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내 할머니가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재미가 나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스킨과 로션을 섞어 바르고 화장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지워지지 않는다는 황당한 팁이나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 이쑤시개를 라이터로 태우는 물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막내 할머니는 이름 외국어 파괴자로 단어를 들으면 자신만의 단어로 재탄생시키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곤욕수를 권억수로, 대도서관을 대도서관으로, 시인님을 스님으로, 크리스토프를 크리스마스로, 크러쉬를 크라스로, 지코를 G4로, 팬을 편이라고 부르며 덕분에 방망래 할머니의 편들이라는 팬덤이 탄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직접 운영해 팬들과 소통합니다. 어려서부터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오타가 많지만 팬들은 할머니의 글을 보고 해석본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솔직하고 꾸미 없는 모습이 할머니의 가장 큰 매력인 듯 싶습니다. SNL을 시청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막내 할머니는 곤욕수를 제일 재밌게 봤고 이를 본 SNL 측이 할머니를 초대하여 곤욕수와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곤욕수 외에도 곤상우, 이재훈, 위너, 비투비, 설리 등 유명 연예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카오 국제영화제에 초대되어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으며 미국 구글 본사에서 진행하는 아이오 행사의 대한민국 대표 크리에이터로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회사인 미국 보그에 소개된 적이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막내 파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을 시청하고 비평하는 영상을 올렸고 영상을 본 하나뿐인 내 편 제작팀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세트장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방망래 할머니 채널 영상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재치있고 센스있는 기획과 편집입니다. 기획, 촬영, 편집 모두 손녀인 김유라씨 혼자 하고 있습니다. 유라씨는 전공이 방송연예과라서 연기를 공부했지만 개인적으로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독학으로 작품을 만들며 단편영화제나 영상 공모전에 꾸준히 참가해왔다고 합니다. 촬영할 때마다 한 번씩 할머니가 짠해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파스타 첫 경험 영상을 찍을 때 나는 질리도록 먹었던 음식이지만 할머니는 이런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뻐 보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도 떨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느꼈다고 하네요. 꺼내 먹어요 영상을 찍을 때 할머니가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시는데 박자를 못 맞추는 게 너무 슬펐고 머리로는 잘하고 싶지만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도 할머니가 되면 저렇겠지 생각하니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유라 씨는 유튜브를 하며 처음으로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꿈은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사는 게 꿈이었지만 남편이 빚을 지고 집을 나가 할머니 혼자 3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혼자 3남매를 키우기 위해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파출부로 일을 하다가 리어카에서 채소를 팔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떡도 팔아보고 버스 요금 아끼려 매일 반포동에서 사당동까지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던 용인 사는 친구가 음식 장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 지난 42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식당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 참 억세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 할머니의 욕이 맛깔스럽고 차지나 봅니다. 막내 할머니는 작년 2월 경기 용인에서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유튜브 스타가 된 이후에도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로공사에 식당 부지가 포함되면서 식당 영업을 끝마쳐야 했고 가족들은 막내 할머니를 위해 작은 은퇴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손녀 유라씨는 은퇴식에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때? 라고 묻자 할머니는 너무 서운해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찬통을 만지면서 그동안 고생을 한 게 생각이 났는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작년 7월 모든 세대의 귀감이 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라씨가 할머니의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롯이 할머니의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자유여행 제안 같은 광고가 들어오면 광고를 1순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유라씨는 유튜브 수익으로 적금을 들어 할머니와 함께 세계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라씨는 할머니의 채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이 드문드문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이 채널의 목적은 그냥 정말 방막내의 행복입니다. 막내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 내 인생은 썩은 콩나물 같았다. 요즘 나는 인생이 70세부터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소개하는 남자 유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